아프리카에도 내부라는 BJ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쇼미더머니 참가자로 나갔지만 오늘만큼은 쇼미더머니 심사위원으로 야. 예. 11분이 여러분들 총 참가해 주셨습니다. BJ 11분이 총 참가해 주셨는데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누구 나올지는 예,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고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돌프입니다. 예, 랩 방송 주로 하고 있고요. 커버곡을 한번 준비했는데 빈지노의 아쿠아맨 굉장히 명곡인데요. 이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프 더 피스메이커. 어, 바로 아쿠아맨. 들어주시면 어? 됩니다. 예. 아하. 야, yeah. 어항 속에 갇힌 고기들보다 어쩌면 내가 좀 더 멍청할지 몰라. 너의 먹이처럼 던진 문자 몇 통화 너의 부재중전 나는 나를 헷갈리게 하지. 너의 미모와 옷 입은 스타일로 밀어보았을 때 너의 어장의 크기는 수족관의 스케일. 단지 너 하나 때문에 경쟁은 무척 험하고도 가득해. I wanna be a great friend, I wanna be a saint. 허나 너에게 늘 누군가가 옆에 있어. 이럴 때일수록 내 이미지를 위해서 그저 so cool한 척 하는 게 최선. 임을 알기야 say have a good time. 그날 밤 업데이트된 너의 페북에 담벼락엔 여전히 물고기들이 하. 아, 당연히 나도 그 중하. 나 하루 종일 너란 바다 속을 항해하는 나는 아쿠아맨. 자, 일단은 다들 1절까지만 들을 거예요. 아, 네, 1절까지만 들었는데 아니 근데 면도님이 좀 코멘트 같은 거 좀 해주시면 엄청 영광일 것 같은데. 아, 예, 어떻게 들으셨는지. 첫 번째 참가자거든요. 네. 일단은 되게 그 원곡의 느낌을 잘 살리신 것 같아요. 그, 네. 원곡의 느낌을 잘 살렸다. 근데 다 네. 카피랩입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참가자를 어떻게 좋아하세요? 예, 두 번째 참가자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와. 랩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랩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아, 독설도 해주셔도 됩니다. 네네. 예,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와.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분의 랩을 듣다니. 안녕하세요. 상관영입니다. 민초이단. 이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아해? 아, 웃기잖아. 민초이단. 아, 이 노래구나. 쫓고 쫓기는 게 우리 인생. 대마도 못한 것이 노비 인생. 산 것이 전쟁. 민족이 희생. 내 삶의 날개가 부러진 새. 쫓고 쫓기는 게 우리 인생. 대마도 못한 것이 노비 인생. 산 것이 전쟁. 민족이 희생. 내 삶의 날개가 부러진 새. 다른 노래로 바로 넘어갑니다.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1절 한번 들어보셨는데 1절까지 한번 들어보셨는데 아, 냉정하게 평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일단은 굉장히 그 긍정의 기운이 넘치는 이제 랩 스타일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되게 사람을 웃게 만들어 주실. 아니 너무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 이제 점점 이제 보면서. 아 네, 보면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 A조에서 한 명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A조 마지막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BJ 티버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 래퍼죠. 면도빠 사랑해요. 아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아 진짜요? 기대해볼게요. 비트맨 물결을 가르고 또 가르네. 난 물개 널 추월해가 박태환의 어깨. 혹시 날 마주
치면 정색하고 빨리 도망가 난 검객기에다 배로 컴백 인터넷 리듬어 This is our hip hop era 거기 기생충처럼 존재하는 페야 해라 아무리 나를 물어 뜯고 때리고 상처줘도 관대 홍철이 형처럼 나는 제이베어 내 랩을 들으면은 제이지도 박돌아 저 긴장 상태 교도를 더 바짝 줘라 북한은 핵폭이 일본은 독도폭이 그 본보기 잘 들어 이놈의 새싹들아 버터트 알아듣기 힘든 가사 아무리 들어도 내 귀에는 방상 사람들이 가사 체감 속고 감상할 때까지 연습해 그저 가지 속봐라 내 공책은 연필에 잔디바 절대 안 지쳐 종이 위로 달린다 내게 덤다 나 백전 백승승승 너에게 상승 TVNY 스타일 TVNY 공책은 연필에 잡자리다 TVNY 어떻게 하셨죠? 눈이 감긴다 내게 덤벼 나 백전 백승승승 너에게 상세번 혀를 잡듯 야 여기까지 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되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네. 그 정도입니까? 이게 이것도 1등이 테이크가 있나요? 뭐 어떤 테이크? 예를 들어 기브 앤 테이크 그런 거 없죠? 이거?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뭔 테이크 깜짝 놀랐네. 기브 앤 테이크 없어. 아니, 그리고 아까 그 너무 웃겼던 게 그 두 번째 부분 있잖아요. 상어요. 그 말을 하는데 채팅에 누가 부두술수 아니냐고 해가지고 형님들 이게 시청자분들이 너무 웃기다. 드립이 엄청 찰지죠. 면도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티버. 되게 이제 세 분 다 각자 매력을 잘 살리셔서 잘 하셨는데 저는 그 세 번째 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분이 되게 랩을 잘 이해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뭐 TVNY 좀 스타일이라고 네네. 하셨던 것 같은데 곡 자체가 네. 제가 이제 다디 형들 거인 줄 깜빡하고 TVNY 곡인 줄 알았어요. 자 왜냐면 TVNY 밑에 있었던 애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랩 진짜요? 같이 랩했던 알고 말한 거야? 몰랐어. 그래서 너 깜짝 놀랐어. 아 진짜?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A조 1조에서 올라갈 사람을 한 분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 부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저희 집 컴퓨터가 아니라서 좀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 분 누굽니까? 저희 뭐 똑같은 거 같은데. 만장일치니까. 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그분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이름은 돌프, 두 번째는 상원여, 세 번째는 티버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티버. 야, 티버. 티버? 티버. 이렇게 되면 A조에서는 티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A조에서는 티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됐고요. 자, 그러면 B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조 여기도 야, 한번 재밌겠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광역시에 살고 있는 94년생 26살 이름은 이연지, BJ명은 사과몽입니다. 랩을 잘 못하지만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꼬마 됐어. 뭐가 문제인겨 고마 그냥 놔두 있어 모함인 열지 말고 그만 꾹 닫아 두 있어 엄한 다리 잡지 말고 혼자 말아 무 있어 그래도 하려면 차라리 날 잡아 무 있어 내가 캐치오 대도 안 안기 멋도 안 할 말아 무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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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이 고마가 옆에 가가 뭐 가갈까이 내 TV 바빠도 없단 걸 알아 무 있어 데스 데쇼 거마 데쇼 덤마 챙기고 고마 그마 째 있어 데스 데쇼 거마 데쇼 덤마 챙기고 고마 그마 째 있어 데스데쇼 거마 데쇼 덤만 챙기고 고마 그마 째있어 데스데쇼 마 데쇼 마 데스데쇼 마 째쇼 마 째쇼 처음에 던전다고 들이댔다이가 내 몸 산다고 뭐라 했다이가 그렇게도 내 몸 있는 타인이 먹겠노 내 믿고 가만히 녹안다 했다이가 말도 아이다 마 속이고 아이고가 문제도 아인기라 인간이 아인기라 사자들 마구 내다 천치 빛깔이 글마들 때문에 내는 맨날 빛깔이 야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1절만 듣기로 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사과몽 첫 번째 B조의 첫 번째 사람은 사과몽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다 카피랩인가요? 다 카피. 이거 MC 메탄 노래요. 아 그래? 저 이것도 되게 잘 살리신 것 같아요. 이 곡을 네네네네. 안 들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맥네이브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지금 딱 느꼈어요. 야 이거 나도 하려면은 카피랩 연습 많이 해야겠다. 좀 위기가 왔다? 좀 위기가 왔다? 야 이거 자 그러면 다음 B조의
두 번째 래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조의 두 번째 래퍼. 야,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주셨어요. 예,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를 노래는. 아, 저 선글라스구나. 네. 시지가 아니라. Hello, my name K-I-S-U-M Music of Ludi, Diva and Louis Jacque. Hello, my name K-I-S-U-M Music of Ludi, Diva and Louis Jacque. Alrighty, 모두들 준비됐어? 난 준비됐어 모두를 놀래게 준비 100% G-Boss부터 시작해 쇼미돈을 거쳐 언랩이 내게 부활명해졌어 외모 신경 끄고 랩이 나 연습하라 했던 문스윙 난 지금 풀스윙 날리지 않고도 두스윙 따뜻하게 해준 대충 어, 잘하는데 근데? 위 던졌어 이제 랩만 건성하지 코리아는 원한 내 세금 포함 유명세 분명해 너 평생 나한테 한 방도 안 듣나 한 방도를 부족해 올라타지 나를 오해 올라가지 꾸준 조금 내게 설교하지만 난 만만 아닌 안 들어 난 만만하게 봤던 말을 살벌하게 다 죽어 고개 절대 안 죽여 근데 마파에도 안 죽여 레전드 날 선택했지 누가 봐도 안 꾸려 후 그 다음 곡 할게요. 아, 그 다음 곡은 예 올라가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곡 올라가면 듣도록 하겠고 자 BJ 양팡이었는데 어 랩을 아예 한 적이 없는 애예요. 아. 어 좀 아 근데 앨범은 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아. 앨범은 냈습니다. 노래를 좀 잘 부르시는 것 예, 같아요. 혹시 노래는. 저도 앨범을 낸 거 네. 아시는지 오늘 가서 들어볼게요. 듣지 마세요. 예 듣지 마시고 예 어떻게 좀 보셨는지 코멘트 짧게 좀 아. 해주시면. 이제 대체로 네. 2번 타자에 네. 조금 웃음 후보들이 네, 있다. 쉬어가는 타임이 아 쉬어가는 타임이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어 맥락상 잘하는 사람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비조의 세 번째 참가자분입니다. 아 BJ 임다라고 합니다. 아. 어 평소에 랩을 되게 잘하진 않지만 좋아해서 가사를 쓰곤 하는데요. 오. 오늘은 제가 쓴 가사를 오. 그대로. 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좀 가사 좀 있나요?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오, 예. Yeah. 직접 okay. 가사를 썼답니다. 미면 해를 들은 내 모습에 혀를 차 나를 해를 하지마 그러다 큰일 나 난 뒤에서 가초 코보다 더 비겁하지 난 내 없이 깔듯한 표정 짓지만 오해 내가 생각하기에 모두 다 똑같아 이 사회는 UFC보다 더 격해 난 수능 영어처럼 모든 것이 더 오케이 혼자서 작업 자축해 I don't need kill 오랜만에 잡았지 노트 한 편을 비로소 깨어났지 랩씬의 괴물 현아정 연습보다 잘 만들지 트러블 내 랩은 하루 hell like messy 드리블 비싼 차를 쳐도 내 열정보다 난 먹고 그 어떤 평균에도 내 신념은 안 바뀌었는 브리스 너들의 마음을 훔치는 더둑 그들의 마음에 당당하게 차지하지 1등 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참가자분들이랑 다르게 예 가사를 썼어요 직접 네. 예 여기서 큰 가산점 줄 거야? 아 물론 이제 가산점이 이제 들어가긴 하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카피랩으로 승부를 하는데 네 본인만 자신의 그렇죠, 가사를 그렇죠. 풍부한다. 이거는 네. 사실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 아 리스크가 네. 있다. 왜냐면 카피랩보다 이제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본업이 이제 BJ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질이라든지 아, 스킬이 그치. 좀 떨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아 알겠습니다. 야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네요. 자 다음 예 네. 이분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하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인데. 마지막 비조의 참가자분입니다. 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PC 킹 기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부터 MC 스나이퍼, 에픽하이, 그런 등등 가지고 이제 래퍼 뭐 드라마 등등 랩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형님.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노래방을 하시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맨날 랩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오, 힘든 세상. 에픽하이 노래구나. 에픽하이. 네. 어디하다 기댈 데도 없는 세상. 이렇게 족같은 세상. 너뿐이다. 엄청 좋아하시네. 김현식. 우리 각 잡아봐도 똑바로 봐도 술 취하면 똑같아 뱃속에 파도 일렁일 때마다 데려 술잔을 잡고 팔다리는 아플 때 마이크를 잡고 딴따라 딴딴딴 드롭가락에 맞췄어 움직여 내 박자 땡벌 같은 하루의 유일한 동반자 술 깨면 떠나 사랑은 나비인가봐 누구 슬플 때 막 춤을 춰 난 헌걸레처럼 이 썩어 빠진 아픔을 쥐어 짜 차차차 노래 쥐어 짜짜짜 반짝이 옷을 입은 것처럼 랄랄라
등장은 내 생활처럼 불 안에 소주 잔에 비친 내 모습 천황하고 불쌍해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그대 불러 술 안에 젖어가는 인생이여 갈대처럼 미고 잡초처럼 밟힌 내 인생 사례 여기 찬입니다 찬입니다 아, 예. 술 한 잔에 울고 노래가라 속에 웃는 내 인생아 나의 트로트 자 여기까지 어. 야 비조는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와. 하겠습니다 여기 어렵다 예. 여기 어렵다 야 비조 좀 빡세다라고 하시는데 예. 자 일단은 아. 마지막 좀 코멘트를 좀 해주자면 DJ 킹기훈이었거든요 아. 네. 되게 감정을 네네. 잘 살리시는 것 같아요 어 감정이 아. 엄청 좋다 어. 목소리도 네네. 되게 어 이게 아무래도 타고난 하드웨어가 중요하거든요 랩할 때는 굉장히 목소리 톤도 좋으시고 어... 네. 자 그러면 좀 결정 나셨습니까? 어렵다 오 야 나는 그 양팡님에서 약간 외국 힙합 느낌을 느꼈거든 사실 부러치지마 부러치지마 안해요? 아니 선글라스가 딱 그래가지고 머리도 보라색 해가지고 약간 막 해물바다떼 하는데 약간 나는 좀 약간 외국 멈블랩 같더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누군지 과연 올라갈 사람은 누가 될 것인지 자 혹시 머릿속으로 생각이 됐나요? 네. 어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저희 둘이 의견이 다르면 어떡하죠? 어 의견이 다르면은 와 이거는 진짜 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해보죠 네. 네. 자 하나 둘 셋 사강기훈 오! 사과문 킹기훈! 야 저 싫어! 사과문 킹기훈 저! 어... 킹기훈을 선택한 이유는요? 어... 저는 그... 이제... 어떤 발성적인 부분도 좋았고 네! 어... 감정을 너무 되게 잘 살리셔서 오... 네. 야 그리고 사과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카피랩을 하면서 네! 그 원곡 가수보다 잘한다는 느낌은 처음 봐본 것 같아요 와... 진짜? 그... 오히려 얘가 그 이 노래를 저 MC 메타 곡을 못 들어봐서 아마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잘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슈퍼패스로 아, 네, 저도 이제 사과목님이랑 킹기훈님 사이에서 공유를 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사과목님은 이제 그대로 원곡 아마 제가 원곡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네네네. 이제 원곡 그대로 느낌을 좀 더 가신 것 같고 아~ 라고 추측이 되고 사과목이랑 이제 킹기훈님 그 둘에서 고른 거야? 그지. 어... 그러면 제가 권한으로 둘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둘 다 올려서 세 명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조 빠르게 한번 시조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주인가요? 네, 마지막 주입니다. 그 형이 시조 들어가는 건가? 시조 들어가세요. 시조 들어가세요. 시조 들어가. 자, 보지 마세요. 예, 시조 들어가시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조 첫 번째 참가자입니다. 이분도 진짜 재밌지. 야. 안녕하세요, 홍구입니다. 제가 부를 곡은 B.I.의 B.I.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야. 야. 와. 야. 야.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술 취한. 그리고, 예, 23살입니다. 아, 진짜요? 예. 자, 청소년실 들어갔지 않아요? 대구 음악은 흐르지 밀려오는 부담감이 식은땀이 흐르지 눈물이 잠이 풀리되 다리에 힘이 풀리도 차분한 척 가슴에 숨김치 될 수 없이 힘은 나의 힘 싸움에서 진리 돌아가는 길은 공기마저 무겁지 다가온 시선과 대중의 손가락질 I know what you get a little feeling of me 영어를 잘 모르는 바로 불안해 내 회사 바로 살아가네 저 새끼 가사 절로 이게 괴물이 고마워 래퍼들에서 많이 벌어낸 예쁘장한 아이도 자 여기까지 이게 숨참기 랩인데 예. 숨참기 랩이거든요. 네. 어떻게 좀 잘 들으셨는지. 아 네네네. 예. 아, 예. 저기 생각보다 네. 이제 그 풍채만큼의 어떤 그 아 성량이 안 나와서 네, 좀 아쉽다. 파워풀한 어떤 랩 그걸 기대했는데 어 네. 역시 어
어, 엄청난 어, 평가를 해주시네요. 아니 그게 딱 그걸 어,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걸 딱 말씀해주시네. 자 그럼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어... 이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아프리카 TV 7년째 랩 방송하고 있는 파트너 뮤지 릴렉스입니다. 제가 작사한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오. 지연. 넥시시is my fucking slogan. 이 문장만 해도 또 내 헤더에겐 bad omen. 폭력상 내 자랑스레 농담. 내가 대표해서 오빌까지 점령한다. 어제를 가든 뭐든 관심은 다 나이가 아니라면 내 헤더들은 늦게 와가 단단히 나 있어. 하고픈 대로 해 또 하는 대로 다 돼. 고매는 노는데 아직 남은 돈은 남들보다 몇 배. 약오들겠지 욕 말하는 게는 베개들 15부위겠지 최순실은 뇌물을 매기듯 말하면 누구든 다 지졌다만 이면서 배부는 내게 번더우나 퍼지는 내일은 내일은 매일은 내 세계 최고도 매기는 두 비슷비슷한 내들 사이 위치를 지키는 이름과 확실히 길이 부위지 내 미래 힘에 찍어 지름봐 난 뒤를 보지 않지 위를 봐 다른 이들 같이 다른 이들 같이 난 고작이 자신만은 오펜이네. 야 여기까지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계속 듣고 싶은데 1점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아 근데 조금 어 이거 반칙인 것 같아. 어어 어, 왜 반칙? 예. 그러니까 이분은 랩만 전문으로 방송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방송을 아마 시작하시기 전부터 좀 랩을 원래 취미로 하시던 분이 아니실까. 아, 그 정도로 프로페셔널하다. 네네 그러신 것 같아요. 야 그러면서 좀 맥랩에 좀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왜냐면 여기 D조에 들어가야 돼. 아 C조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아, 저걸 어떻게 이겨요? 어, 자 다음 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금 제 표정 확인하셨죠? 아닙니다. 왜 표정을 확인했냐? 예, 어 미모의 여성분이 나와주셨어요. 권도연입니다. If I fall two times I come back on my third. 절대로 보기 않지 and that's my word. If I fall five times I come hold on my sticks. 조금만 더 가면 돼 보기 않지 난 아직 and my nine seven times I come back on my eight. 7.8이 내 인생 끝까지 가볼래. 막 날려졌어 주워 핸드에서 world 나 절대로 보기 않지 all the memories of hate and the lies. Don't you know we got to live and face the past. 오, 자, 1절만, 예,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더. 어, 더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케이, 하겠습니다. 왜냐면, 좀 랩을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더 보려고 하는 이유가. 아유, 왜들 그러세요? 자 여기까지 한번 예,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떻게 예, 보셨는지? 아 제가 아무래도 이제 네? 미래 누나를 직접 뵐 어, 기회가 많기 어. 때문에 어, 어떤 이유 때문이죠? 아 이제 네. 어, 제가 이제 속해 있는 회사가 어, JK 형께서 이제 사장으로 계셨기 아, 때문에 네네. 아, 그래서 네네네. 이제 필그뮤직 그 JK 형님이랑도 굉장히 교류가 많았는데 아~ 아무래도 제가 좀 더 익숙히 알고 있는 그쵸, 래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 많이 비교가 아, 되네요. 어쩔 수 없죠. 아 그쵸 어쩔 수 없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예, 윤미래 래퍼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벽 아닙니까?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마지막 야 이분을 좀 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예, B, 어, C조의 마지막 분입니다. C조의 마지막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프리스타일을
이전에 아~ 하셨어요? 아니 랩을 옛날에 들어봤어요. 막 내 랩은 반칙왕 막 오~ 아, 너무 잘해가지고 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와 시청자 4만 명 와 와 여러분들 검색 좀 많으게 예,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장 시청자가 3만 9천 명인데 여러분들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색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분입니다. 인기 차트 아프리카에서 랩을 가장 잘하는 사람 래퍼 이해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Must get 'em, man. I go. Yeah, yeah, yeah. 처음이라 그래 며칠 괜찮아져라 너의 말은 순전히 믿어보려 노력한 절도 예려 그리고 2년 지나간 너의 그리움만 다시 그려 애써 지우려 해도 우리 인연 내가 나 너무 늦어버린 기억 사랑하기에 너무 어린 나여 예 아무 동안 쉽게 잊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와 함께 걸었던 장공간 우리 함께 걸었던 거리 둘만의 카페 네가 가장 좋아하던 아이스베리 너의 마음이 떠난 건 뭐니 기억에 남아있는 머리 널 향한 나의 마음 아니 모르니 모르는 척 하는 거니 그게 말이 이게 뭐니까지 아직까지 정말 그리는 걸 모르니 Yeah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1년이 지났지만 1년에도 그 1년에도 널 기대어 내가 왜 면도한테 심사표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다행인지도 와, 자, 야,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은. 1등. 자, 일단은, 디스를 했어요. 프리스타일로 디스를 했는데 괜찮으십니까? 아, 네네. 괜찮습니까? 네. 예, 자, 일단은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유쾌하시죠, 진짜. 아. 자, 그러면, 시조에서, 예, 이렇게 네 분을 보셨는데. 와. 자, 그러면. 또 한 분의 예, 참가자를 봐야죠. 네, 예. 봐야죠. 여기 너무 죽음의 조예요. 여기 좀 죽음의 조인데. 예, 아니 방금 저걸 어떻게 이기냐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는 이제 제가 보이비 형한테 떨어졌어요. 슈미더머니 5를. 네. 그래서 보이비 형한테 아예 제가 호랑나비를 불러서 보이비 형한테 아예 평가를 받아보는 게 어떤지 지금 전화해서 아프리카 좀 봐달라고 할 테니까. 별로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전화한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저분들처럼 막 인맥을 팔겠다. 네, 그렇죠. 아, 인맥을 팔겠다. 전화해가지고. 오, 알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요. 형님, 저 긍일입니다. 아유, 긍일아. 저 혹시 아프리카 지금 보고 계신가요? 아니, 나 지금 안 보고 있어. 나 지금 운동해가지고. 아, 운동. 못하겠어. 제가 지금 형님 이제 노래 하나 호랑나비 하나 부르려고 하거든요. 아이고. 형님 너무 명곡 아닙니까 호랑나비. 아유 그렇죠. 감사한 곡이죠. 아 그럼 네. 그러면 혹시 지금 못 보시면은 다음에라도 한번 그럼 봐주세요 형님 그러면. 아 당일 봐야지. 아 감사합니다 형님. 방송에서 부르는 거야? 네네네. 아유 내가 고맙지. 와 지금 한 4만 명의 시청자분께서 야 지금 이제 형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아 지금 나 아까 사실 너가 부를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좀 보다가 얘기 없길래 그냥 왔거든. 아 보고 계셨구나. 어 처음에 좀 봤어. 나 그리고 가끔씩 봐. 아, 보이빈이 안녕하세요. 저는 BJ 봉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뭐냐, 아프리카 어플이 혹시 깔려 있다면, 아니, 맥랩 나중에 하는 거, 이게 보고 네네. 좀 평가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이빈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야,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나비. 아, 난 이거 짧아서 안 된다. 예! Yeah. 오늘 밤은 특별했으면 해, brother. 술 들어가니까 기분이 들떠도 전화 걸어길 형, yeah, my big brother. Okay, 때리시고 바로 클럽으로. Go rhythm pop, 내다. 몸 개그 할 거면 집에 돌아가. 딱 내 눈에 보인 그녀는 168, 48의 마스탈 바로 쫓아가. 내 입모양은 OMG, 최자형은 설리. 내 옆에는 오늘 너겠지. 나 호랑나비 꽃을 못 지나쳐. 예쁜 귀 좀 잠시 내게 빌려줘. 1차는 클럽에서 막 들이대, 2차는 올 패스하고 들이대. 싫지 않은 눈빛으로 수리대.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3차로 갈 수 있다면 더 들이대. 내 막차는 첫차 올 때까지 나가리대. 절대 식지 않아 고삐 뿔린 망아지. 난 밤새 막 달리면 춤을 춰, 호랑나비. 스웩, 스웩, 스웩. 한 마리가,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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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웩. 호랑나비 이 스웩, 스웩, 스웩. 한 마리가, 스웩, 스웩, 스웩.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잠시만요. 예. 오케이. 자, 맥랩의 랩을 들어봤는데 또 평가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예. 지금 마이크 됐어요? 마이크 됩니다. 예. 생각보다 예. 본인 곡보다는 확실히 못하는. 아, 네. 본인 랩곡. 아, 네. 본인 곡보다도 못했다. 네. 아. 근데 그 제가 봤을 때 후기 좀 살린 것 같아요. 아, 제가. 자, 일단은 여섯 명의 참가자를 만나봤습니다. 네, 시조의 여섯 네. 명의 참가자를 만나봤는데. 한 명을 좀 올려야 되거든요. 네. 면도님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나왔기 때문에. 네. 예. 사실 제가 뭐 마음 같아서는 네. 맥랩형을 뽑고 싶긴 한데 아, 이게 또 뭐 인맥 힙합이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기 인맥 축구처럼. 네. 네네네. 저는 시조의 2번이셨던 릴렉스. 야, 릴렉스님을 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야, 릴렉스님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A조, 예, B조, C조까지 해가지고 총 4분이 올라오셨는데 이 사람을 우승자로 딱 뽑겠다. 이렇게 되면 면도가 인정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랩을 잘하는 래퍼거든요. 예. 저 결정이 났나요? 지금 예. 최종 후보가 말씀해주세요.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명이 누군지. 예. 첫 번째 후보는 네. 릴렉스님이시고요. 첫 번째 후보는 릴렉스님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킹기훈님. 킹기훈. 야, 킹기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자, 킹기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티버랑 그리고 사가몽님은 예, 탈락을 하시게 되셨고요. 자, 킹기훈 그리고 릴렉스 이렇게 결승전 위에 올라왔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하실 건지 결정하셨습니까? 어렵습니까? 잠시만. 야, 이거 어렵네. 이게 제가 이제 아무래도 랩이라는 거는 네. 그 각자의 취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의 취향이죠. 이거는 뭐 면도님의 취향이기 때문에. 네. 그 아무리 랩 스킬이 뭐 뛰어나고 해도 뭐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자, 네.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 아직. 많은 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킹기훈 씨가 결승까지 올라왔냐 이런 뭐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되게 이제 그 감정 호소가 감정 엄청 중요시 감정 호소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이렇게 결승에까지 그렇게 된 네, 거군요. 네. 자, 일단은 뭐 다시 듣자 아니면은 유튜브로 듣자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로 또 보고 이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우승자 인터뷰까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터뷰가 있나요? 우승자는 인터뷰가 있죠. 뽑았기 때문에. 예. 좀 그게 좀 바뀌나요? 잠시만요. 예. 인터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금 남자 둘을 뽑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번복되네. 인터뷰가 있는 줄 알았으면 여자로 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예, 한번 결정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면도님이 뽑아주신 아프리카판
쇼미더머니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우승자는 릴렉스님입니다. 와, 릴렉스님! 야, 릴렉스님 축하드립니다. 야, 일단 소개는 뭐 건도현님이 우승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절대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네, 절대 아니시고. 야, 릴렉스님이 이렇게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와, 릴렉스님은 간단하게 소감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릴렉스님이 릴렉스님을 이렇게 뽑은 이유가 네. 아무래도 가사도 직접 쓰셨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취향은 킹기훈님이신데 아... 근데 이제 뭐 한 곡밖에 없으셨던 것도 이제 좀 아쉽군요. 네. 다음에 도끼라는 곡이 있는데 이것보다 감정이 더 쩔어요.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아 예 릴렉스님 축하드립니다. 혹시 방송 보고 계셨습니까? 아 예 보고 있었어요. 너무 야. 막 이러셔가지고 진짜 가슴 떨려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예, 면도님께서 뽑은 예 아프리카판 1등인데 소감 한 말씀 짧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진짜로 이렇게 뭐 사실 아프리카 뭐 공식 방송이라든지 합방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면은 되게 민심이 안 좋았거든요. 아. 공신한 것도 그렇고 네네네. 사람들이 많이 욕을 했었는데 오늘 또 현지 되게 유명하신 메이저 래퍼분께서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 상당히 막 만족하고 있습니다. 야 일단은 예 어 네네네 말씀하세요. 오늘 참가하신 분들 중에 그 상금 50만 원이 제가 가장 간절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아 그래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야 축하드립니다. 50만 원은 네 바로 입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면도님 뭐 한마디만 짧게 이렇게 하자면 예. 어 굉장히 축하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네. 어... 좀 그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다. 아, 어, 랩을. 아, 네. 아무래도 약간 이제 뭐 외모도 조금 그러시고 랩 스타일도 조금 이제 지코 형을 많이 이제 상기시키는 그런 느낌이 많았거든요. 아, 네네. 네네. 그래서 뭐 어떤 뭐 전문적으로 이제 랩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 제가 뭐 그렇게. 그걸 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네네. 그래도 아, 뭐 랩이 더 랩이 이제 본인의 색깔이 많이 드러나려면 좀 그 지코 형 색을 좀 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예리한 지적이었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저 끝으로 면도님 이렇게 네. 좀 예, 한마디 이렇게 하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일단은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봉준님께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형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오늘 되게 많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멜론에 너무 힘을 많이 써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제 음악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영래평 그리고 봉준님 이제 방송도 꾸준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깔끔하다.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아 우리 면도님이 여러분들 1회차에 나와주셨고 그리고 맥랩 또 한마디 해야지. 저 진짜 이거 하기 전에 준비할 때 컨텐츠 좀 많이 긴장됐어요. 뭐 같은데 진짜 긴장됐는데 첫 번째 스타트를 제가 제일 친하고 제일 좋아하는 래퍼인 면도가 이게 스타트 끊어줘가지고 아마 계속 쭉쭉쭉 해가지고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면도도 고맙고 나와준 이제 형님한테도 무엇보다 이제 너무 좋아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신 시청자분들한테 감사 인사 전합니다. 2화는 여러분들 슈퍼비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2화는 여러분들 슈퍼비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계속 검색을 좀 해주시면 너무나도, 예, 감사드린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일단은 오늘 방송은, 예, 여기서 딱 마무리를 하고, 예.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로 예, 우리 면도님 그리고 맥넴 많이 좀 사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예, 듣고 마지막 곡으로 신곡 김국진 틀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